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매직 테니스로 건강을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볼과 라켓을 가지고 친해지는 연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테니스를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손바닥 쪽으로 치는 것을 포핸드라 하고요. 손등 쪽으로 치는 것을 백핸드라 하는데 오늘은 포핸드 바운딩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연습과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 연습과 그다음에 꼬마들 손주뻘 되는 꼬마들 연습도 한번 골고루 보시면서 같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웜업과 쿨다운을 사이드 스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뛰러 가 보실까요? 먼저 가볍게 몸을 풀어 보실까요? 자, 이번 시간엔 우리가 신문지를 좀 준비해 주시라 그랬는데, 만약에 신문지 없는 분들은 도자기도 괜찮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바닥에, 땅에다 이렇게 그림을, 표시만 하셔도 되니까요.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라켓으로 공을 쳐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테니스 첫 시간이에요. 자, 우선은 타겟을 설정을 합니다. 자, 이 신문지를 도장을 이렇게 넓게 깔아 놓습니다. 도장. 자, 도장을 이렇게 깔아 놓으시고. 자, 이 신문지는 왜 이렇게 깔아 놓느냐면, 타겟을 설정을 합니다. 이 신문지 안에 공이 떨어지도록 연습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타겟을 이렇게 도장을 설정을 한 다음에, 자, 우선은 손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신문지 안에만 떨어지게. 신문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자, 우리 맨첫 시간에 연습했던 거죠. 자, 그때는 발을 안 움직이고 연습했는데 이제는 이 타겟 안에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자 라켓 잡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공을 땅에 놓으시고 라켓을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빤딱이 몸 앞에다 놓으시고 라켓하고 만났으니까 반갑다 하고서 악수를 해보세요. 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악수하고 잡으시면 자, 이 그립이 컨티넨탈 그립이라고 합니다. 테니스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잡았던 그립인데요. 자, 컨티넨탈 그립. 우리가 발리를 하거나 나중에 우리가 서브를 배우실 텐데, 그런 기술들을 하실 때 쓰는 그립이고요. 그다음에 이 스트로크를 할 때도 포핸드, 백핸드 치는 스트로크를 하실 때도 어떤 공도 다칠수 있어서 편한 그립입니다. 자, 라켓 잡는 방법. 자, 왼손으로 잡은 다음에 몸 앞에 놓으시고 편안하게 악수하듯이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립이 컨티넨탈 그립입니다. 자, 이제는 이 그립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을 왼손으로 잡으시고 라켓을 반대 잡으신 다음에 자, 우리 이렇게 몇 번만 쳐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공을 가볍게 치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연습이 잘 되는 분은 조금만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잘안 되시는 어르신들은 조금 더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가능한 대로 많이 하시면 이 연습만 해도 운동이 많이 되시거든요. 자, 오늘의 이제 본 강의는 이 신문지 두장 안에 공이 떨어뜨리도록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운딩 한 후에 자,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실 때 공을 세게 치면 공이 굴러다녀요.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공을 세게 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느낌은 어떻게 연습해 보느냐면 라켓 위에 공을 한번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이거를 떨어뜨리지 말고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몇번 연습을 해 보시면 그 감각이 생기실 겁니다. 라켓 위에 공이 편안하게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마음하고 비슷하죠. 사람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있으면 모든 일들이 여유롭게 보이고 사람 마음이 격하게 돼 있으면 화가 나고 굉장히 불안정해지죠. 자, 이렇게 라켓 위에 공이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게 편안하게 있게 한번 해보세요.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 이게 잘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하셔도 돼요.
걸어가면서 연습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라켓하고 공하고 친하게 만든 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자, 공을 먼저 바운딩을 하세요. 그 다음에 라켓으로 공을 칩니다. 자, 이렇게 손바닥 쪽으로 치는 것을 포핸드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연습하는 거는 포핸드예요. 자, 잘못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공을 땅에다 때리는 거예요. 자, 공을 이렇게 땅에다 때리면 얘가 도망갑니다. 공이 막 도망갑니다. 공을 추스러 다녀야 돼요. 땅에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위에다 공 올려놓은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공을 공손하게 대합니다. 자, 공이 편안하도록 공을 공손하게 대합니다. 공을 때리면 날아갑니다. 공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공하고 싸워야 되는데, 둘이 싸워도 좋을 거 없죠? 네, 싸울 필요 없습니다. 공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자, 오늘의 연습은 이렇게 연습합니다. 포핸드로 신문지 두장 안에 포핸드로 바운딩을 할수 있게. 자, 누가 더 잘하는지 두 분이 계시면 두 분이 한번 바꿔갑니다.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이 시합을 어느 분이 제일 자세가 좋은가 해보세요. 시작. 자, 어느 단계? 아까 먼저 어르신들이 연습하는 장면을 천천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옆에 사람 이 부딪히지 않게 동작을 가지고 조심하세요. 게임하는 연습도 한번 안전이 제일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안전.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옆에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상해보험 혜택을 입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예, 그렇게 잡아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자, 앉으세요. 자, 5번이라서 보세요. 5번. 5번. 자, 앉으세요. 1번이라서 보세요. 자, 1번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자, 여기도 1번 이쪽으로 보세요. 자, 여기에 뭐가 있나요? 자, 라켓을 집어보세요. 잡아보세요. 공도 하나씩 들고. 자, 잘 봐야 돼. 여기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이 라켓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막 휘두르다가 다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세게 휘두르지 않습니다. 알았나요? 자, 여기 라켓 위에다 공을 이렇게 올려놔보세요. 잘 봐요. 이게 다 사용할 거니까. 공 들고. 자, 누가 오래 있나 시험해볼까요? 공 누가 오래 들고 있나? 떨어뜨리면 안 돼. 자, 잘 들어야 돼. 자, 다시. 자, 두 손으로 딱 잡아. 자, 일단 올려놓고 여기도 손으로 잡아. 지금 선생님 어디 공 있어요? 잡아. 공 잡아야 돼. 자, 잘 보세요. 거의 다른 사람 좀 기다려야 돼. 고학년은 이따 한 번에 들어온다. 자, 선생님이 시작하면 그때 손을 놓는 거야. 누가 오래 있나 시작하는 거야. 시작! 손 놔. 한 손으로 잡고 있어야 돼. 한 손으로. 두 손으로. 오. 누가 오래 왔지? 그만. 됐다. 그만. 다 잡으세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공을 한번 튕기기를 해보자. 몇번 튕기실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말씀합니다. 시합을 할 건데, 방법은 두 가지로 할 거예요. 처음에는 1대1로 시합을 할 거야. 그래서 1번끼리 나와서 1번끼리 겨뤄서 누가 많이 튕기나 한 다음에 한 사람이 이기면 이제 1대0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 2번이 나와서 또 공개해서 뭐또 이길 수 시작을 먼저 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많이 튕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때는 1대1로 경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 그래서 팀별로 집에서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그다음에는 이제 더하기로 이제 해보자, 더하기로. 자, 양팀 1번 나오세요. 준비, 시작! 몇 개야? 6개! 여기는? 3개! 아니야, 들어, 자, 2개 나왔어요, 다시. 여기는 2개부터 이어서 하는 거야. 자, 거기는 6개부터 이어서 하는 거야. 준비! 이제 넓은 공간에서 좀더 발전된 과정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거기 앞에 그럼 라인이 있지? 자, 그 쪽에서 봐. 라인 위에서 봐. 라인 발로 밟아봐, 라인. 라인 딱 발로 밟아. 옆에 사람 같이 함께 팔을 뻗어. 그래갖고 닿으면 옆으로 더 가. 뻗어보세요, 뻗어보세요. 옆에 사람 닿으면 더 옆으로 가. 됐나요? 옆에 사람 안 닿아야 돼? 그치? 그만. 자, 자기 라인 밟고 있지? 그래도 두발 뒤로 가봐. 한 발만 뒤로 가봐, 한 발만. 한 발만 뒤로 가세요. 그러면 저기 앞에 라인이 있지? 거기에다가 공을 좀 떨어뜨려서 손으로 잡아봐. 라인을 맞춰야 돼. 라인을 맞춰야 잘하는 거야. 라켓 놓고 해도 돼. 아니면 라켓을 라인에다 놔보세요. 라켓을 라인에다 놔보세요. 그리고 라켓에다가 공 떨어뜨려서 손으로 잡게 해보자. 아, 그거 저학년 지금 많이 했지? 40분 40분 한 사람. 손으로 해주세요.
이거는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그 공이 들어가봐. 공이 한가운데 딱 맞으면 공이 딱딱이 잘 오지. 그런데 이게 옆에 맞으면 공이 다른 데로 튀지. 한가운데 잘 오는데 거기를 스윗 스팟이라고 해요. 한번 해보자. 스윗 스팟. 스윗 스팟. 스윗 스팟. 스윗 스팟. 라켓으로 공을 칠 때는 항상 스윗 스팟에 맞춰야 돼. 알았죠? 네. 스윗 스팟. 자, 이제 내려보세요. 자, 그만. 자, 이제 라켓으로 손을 잡아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은 고학년이니까 아까 저학년 다시 원래 자리 가야지. 자, 자, 라켓으로 공을 칠 텐데, 사람을 쳐서 그 라인에다가 맞춰보세요. 라켓으로 공을 쳐서 라인에 맞춰보세요. 근데 이때 스윗스팟에 맞춰야 돼. 아까 그 느낌이 좋았다는데, 이게 1단계. A조, B조. 오늘의 과제를 드릴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과제는 이 신문지 두 장 안에 10번을 떨어뜨리는데 몇 번 공이 죽었는가, 예, 그걸 개수를 셉니다. 자,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공을 바운딩해서, 자, 하나, 아이고, 나갔죠. 나갔으면 이제 한 번 죽은 거고, 바운딩은 한 번 한 겁니다. 다시, 자, 둘, 셋, 넷, 그럼 또 나갔죠. 그러면 이제 두 번 죽은 거고, 네 개, 개수는 네 개죠. 네 개. 자, 다시. 다섯, 여섯, 일곱까지 됐고, 여덟, 아, 또 나왔죠. 그러면, 세 번 죽은 거고, 여덟 번 했습니다. 다시. 아홉, 열. 열 했으면, 자, 세 번 죽었죠. 그러면 우리 카톡에다가, 몇 번 죽었는지, 자, 나는 열 개를 하기 위해서, 바운딩, 신문지 두 장 안에 바운딩 하기 위해서, 열 번 바운딩 하기 위해서 세 번을 죽었다. 카트에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나는 세 번, 실패했습니다. 뭐, 세 번 죽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연말에 우리 시상하는데 화제 점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계시면 가족들이 여러 사람 있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시합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너무나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이 있다. 뭐 아이들이 또 운동신경이 뛰어나다 그러면 그때는 한 발을 들고 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안 쓰는 손. 자,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안 쓰는 손으로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 아이는. 아이고, 이런. 이렇게 하면 두 개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운동신경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조금 더 그 과제를 좀 높은 과제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합을 해보시면 재미있는 시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Net, 그렇지, 여기 넷 들어야 돼. 다섯, 여섯, 아이고, 자. 여섯, 넷, 두 번. 오케이. 두 목숨, 여섯, 넷, 두 목숨. 여섯, 여섯, 아이고, 여섯, 넷, 예, 세 번. 오케이. 아니, 잘못됐죠. 바운드 시켜야지. 아홉, 아홉에서 네 목숨. 네 번. 오케이. 열. 자, 열에 몇 목숨인가요? 네 번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